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6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나메크별이었지만 웬 이상한 움직이는 행성 하나가 나메크별을 덮칩니다. 그렇게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데 나메크 성인들은 지구에 연락하여 501행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신 나메크별로 떠나는 501행들. 이제는 극장판에서도 친구가 되어버린 피콜로도 함께 떠나게 되네요. 나메크 성인들은 납치를 당하여 하나둘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전투파인 나메크 성인이 되돌아보지만 로봇병에게 상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봇병에게 죽을 뻔한 나메크 성인을 구해주는 손오반. 드디어 신 나메크별에 도착한 손오공 일행들. 생각보다 많은 로봇병들. 로봇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삐까뻔쩍한 누군가. 그의 정체는 바로 지구에 쳐들어왔다가 손오공에게 죽은 프리저의 친형 쿠우라였습니다. 빅게티스타의 고도의 과학력으로 인해 한 단계 파업까지 하여 부활한 통칭 메탈 쿠우라. 빅게티스타는 나메크별에 붙어있던 이상한 별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시작하는 로봇병들. 로봇병들은 생각보다 빠르며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무천도사와 오룡과 야지로베. 실력자인 오반, 크리링도 딱히 로봇병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봇병들의 격파법을 찾아낸 피콜로는 방어력이 높으니까 한 방에 집중하라고 꿀팁을 전수해줍니다. 순수 지구인 중 유일하게 활약해주는 원펀맨. 하지만 로봇병들의 수에 밀려 결국 오바니와 크리링도 납치당하게 됩니다. 초사이언을 사용하기 전에 개왕권으로 가볍게 간보기 시작하는 손오공. 쿠우라를 때려보지만 겉모습처럼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역시나 개왕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쿠우라는 재빠르게 슈퍼노바를 사용하여 공격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손오공. 순간이동의 기술을 배워 써먹습니다. 하지만 우주인이라 그런지 쿠우라도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쿠우라도 야드레트 성인에게 배웠나 봅니다. 결국 이제서야 초사이언 변신을 꺼내드는 손오공. 한편 아직도 홀로 로봇병들과 싸우고 있는 피콜로는 기압을 날려 로봇병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진작 쓰지 않고 뭐했지? 우주 최강의 남자를 결정하기 위해 대결 중인 쿠우라와 손오공. 쿠우라의 파란 쪽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는 오공이지만 나메크 성인 마냥 바로 재생해버리는 메쿠. 빅게이트스타의 메인 컴퓨터에서 바로 보급이 되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강해진 힘으로 복구. 더 강해진 힘으로 손오공 명치 뚫어버릴 기세인 메쿠. 이제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오공을 구해주러 온 베지터. 베지터의 드래곤볼 극장판 첫 등장신입니다. 사이어인을 엿보지 말라며 간지나게 변신해주는 베지터. 고맙다는 손오공에게 널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널 쓰러뜨리는 건 자기여야 한다며 츤츤대는 츤데레 베지터. 자신만만하게 등장하더니 한방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공격해보지만 역시나 상대도 안 돼. 손오공의 도움을 받아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자신의 특기 기술로 둘 다에게 날려버립니다. 역시 1도 타격이 없는 메쿠. 손오공과 베지터를 쓰러뜨려버립니다. 풀파워로 마지막 힘을 짜는 오공지터의 공격이 먹혔지만 바로 재생해버리는 쿠우라. 하지만 이들의 작전은 재생을 하기 전에 계속 공격을 퍼부어 죽여버리는 것. 효과는 엄청났으며 메쿠를 쓰러뜨린 손오공과 베지터. 겨우겨우 하나를 쓰러뜨렸더니 또 한 마리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두 마리, 아니 여러 마리, 아니 수백 마리. 이 모든 건 빅게티스타의 과학력 덕분. 한 마리도 겨우 쓰러뜨렸는데 떼거지로 공격해오는 메쿠들. 오공지터는 싸움을 포기하고 길을 폭발시켜봅니다. 눈을 뜨니 어딘가에 묶여있는 이들. 이들의 눈앞에 있는 핵 같은 것은 바로 쿠우라. 먼 옛날 우주의 무덤에는 하나의 컴퓨터 칩이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 칩은 우주의 쓰레기들을 흡수해가며 크기를 키워갔으며 그렇게 커지고 커져서 지금의 빅게티스타 행성이 된 것. 그리고 우연히 이 별에 오게 된 쿠우라는 메인 컴퓨터와 융합하여 코어로서 이 별의 지배자가 된 것. 플러스로 존재하지 않았던 육체까지 메탈 쿠우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메쿠는 이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메탈 슈퍼 사이어인 몇몇 명을 만들 예정. 에너지를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어서 기절한 이들. 하지만 사이어인들의 힘에는 한계가 없었고 계속해서 파워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용량 한도 초과가 온 빅게티스타. 다른 곳에서 메탈 쿠우라와 싸우고 있던 피콜로. 용량 초과가 와서 터져버립니다. 한편 이곳은 로봇병들에게 납치된 이들이 갇혀있는 곳. 이들은 이상한 로봇에게 해부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같은 이유로 멈춰버린 로봇들 때문에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파워를 다 쓴 손오공과 베지터 앞에 아직 메인인 쿠우라는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쿠우라를 쓰러뜨리려는 오공. 하지만 이미 별과 하나 그 자체인 쿠우라를 쓰러뜨리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잡힌 손오공을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주는 베지터. 손오공도 마지막 힘을 다해 막타를 날립니다.
마지막 기타는 쿠라의 가슴으로 들어가 함께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빅게트 스타마저 폭파하게 되고, 그렇게 폭파하는 빅게트 스타를 바라보며 둘의 생사를 걱정하는 이들. 잠시 후 하늘에서는 손오공과 베지터가 떨어집니다. 상당히 심하게. 그렇게 야지로베가 챙겨온 선두를 먹고 이들은 부활, 신 나메크별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피콜로보다 더 쿨가인 베지터는 의외로 사이언이 타고 다니던 우주선을 타고 왔으며 혼자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드래곤볼 Z 극장판 6편은 끝이 나고, 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7편에서 만나요.